내일장 강판주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내일장 강판주 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LG 하우시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주택시장이 호황을 보이다 보니까 뭐 건설주는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네. 좀 숨겨진 그 수혜주도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LG 하우시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주택가격이 15년 만에 최대폭 상승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신규 주택 착공 건수 같은 경우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집값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둔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 대비 조금 저렴하다는 그 착시 효과 때문에 고급 건축 내 외장재를 씁니다. 그래서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창호라든지 그리고 인조 대리석 이쪽을 판매를 하고 생산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이 상당히 그 수혜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조지아 주 공장 내에 엔지니어드 스톤 3호 생산 라인을 완공을 했는데 이 라인은 인조 대리석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조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LG 하우시스도 있지만은 라이온 캠텍 이라는 종목도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쪽의 어떤 그 건설 경기, 주택 경기 호황 이 부분뿐만 아니라 국내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까지 재건축 시장에서 창호 이 부분을 현재 LG 하우시스가 절반 이상 수주를 다 따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금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또 70% 이상 현재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오늘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50만 원 정도 민간하고 공공 합쳐서 50만 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가 아마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까지 하게 되면은 아마 더 많은 숫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집값이 많이 올라간 반면에 인테리어 비용은 또 저렴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 하우시스가 작년까지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창호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인조 대리석 시장에서 많은 부분의 점유율을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뿐만 아니라 실적 효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설주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도 대우건설 말씀을 드렸는데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말씀드린 LG 하우시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라이온 캠텍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 그 추세를 유지하게 되면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현재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일선을 타면서 완만하게 올라간 종목들의 특징이 이후에 변동성이 커졌을 때 상승폭이 좀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선침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한 5%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쪽에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20% 잡았습니다. 11만 5천 원 잡았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8만 9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 관련 수혜주도 세부적으로 보면 네네. 정말 많잖아요. 페인트, 뭐 가구, 네네. 건자재 관련해서 라이온 캠텍과 KCC 같은 경우에도 오늘 네. 5% 상승을 했고 LG 하우시스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네. 또 가구주도 있잖아요. 네네. 한샘이나 현대 리바트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네네. 가구주 쪽은 보면 볼 수 있을까요? 가구주하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인조 대리석 창호 쪽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그쪽은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아, 그런가요? 나눠 먹을 게 너무 작아요. 그런데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창호 부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시장을 봤을 때 50%지만 수주 금액으로 보게 되면 70%를 현재 거의 독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LG 하우시스는 블루오션 시장을 즐기고 있고 가구 시장은 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레드오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수혜는 맞습니다. 네. 수혜는 맞지만은 얼마만큼 더 많이 먹느냐.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LG 하우시스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건자재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네, 전자재주와 가구주의 차이점이 이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미래에셋증권의 실적이 또 방금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202%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 증권, 은행, 금융주들 실적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오늘 4%, 오늘은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고 10,100원으로 상승 마감했다는 점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팀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